예, 안녕하십니까. 심동보 자유애국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,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뉴스 팬 여러분,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예, 돌아왔습니다. 예, 심동보 제독 안녕하십니까. 나왔습니다. 예. 제독님, 한미 공동성명서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졌습니다.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이게 도대체. 그렇죠. 그게 4일 전이죠. 3월 18일 날, 그 한미 외교장관, 국방부 장관, 특수의 2 플러스 2 회담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공동성명 이제 발표를 했는데, 아니, 그게 북한 비핵화가 없어요. 그래서, 왜냐면 그 전날인가? 일본하고, 미국하고 미일 2 플러스 2 회담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미일 2 플러스 2 회담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가 딱 내시되어 있어요.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,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한다. 이런 문구가 딱 들어있다고. 근데 우리 공동성명에는 아예 북한 비핵화 말 자체가 빠져없어.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.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. 불량 제한 때문에 그런 문구를 못 냈다. 그러니까 성명이, 공동성명에 불량이 제한되어 그게 있는데,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몇 자, 있는 거를 불량 제한 때문에 못 냈다고 이따 변명을 한 그럼 거예요. 다른 걸 빼야지, 그러면은. 다른 거 빼기 어딨어요? 그 이상한데 중요한 그 이슈가 지금 어딨냐, 이거야. 그러니까 지금, 거짓말인 거죠, 지금은. 이 간에 북한 비핵화만큼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? 없죠, 예. 그 때문에 온 5천만 국민이 핵 인질로 지금 잡혀 있는데,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전멸되는 거예요. 핵, 잘못, 김정은이가 결심하면, 그게 목숨이 다 걸려 있는데, 그거 북한을 핵 제거 이상에 우선되는 이슈가 있을 수가 없어요. 그지? 근데 그거 문구를 불량제한 때문에 못 냈다. 그게 외교부가요. 제정신이 아니에요. 완전히 이게 정신분열증에 걸린 놈들 같아. 아니, 이거 진짜로 외교부도 그렇고, 우리나라 국방부도 지금, 한미연합훈련을 하도 한 3년, 4년을 안 해놓으니까, 지금 기초적으로 컴퓨터 PC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그게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, 그래요? 엉망진창이라고, 지금 언론에 나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대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고, 외교부도 막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고, 토지, 뭡니까, LH 부동산 투기, 전국에 국회의원들, 청와대 지금 직원들 다 연결돼 있고, 대통령의 친인척까지.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국정농단, 국토농단, 국방농단, 외교농단을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그러게 이제 국정 전반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 없잖아요. 제일 그 일반 서민들, 일반 국민들한테는 지금 아파트,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가지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저축해 가지고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는 집을 조금씩 좀 멀리서 살다 전세 살다가 조그만 집도 구했다가 그걸 쪽 평수 좀 누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살아왔잖아요. 그 희망을 가지고.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상태는요, 집을 자기 노력으로 크게 유산이 많다든가 하지 않은 한 불가능하다, 불가능. 그럼 완전 자포자기야, 지금.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는데, 이 나라를. 희망이 싹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, 그죠? 정권이. 이게 모든 국정 전반이 그렇다, 이거야. 근데 특히 안보 분야는 가장, 국가 원수가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 최우선해야 될 대통령의 첫째 책무거든. 국가 안보는 왜?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. 그죠? 그다음 재산, 이거 다 지키는 거란 말이야. 근데 이게 완전히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거짓 평화쇼 하는 바람에 국민들한테 완전히 속인 거야. 속이가 이게 완전히 이제 다 알아버렸어. 왜? 4.27 판문점 정상회담 2018년도 할 때만 해도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. 이거 김정은 위원장이 1년에 핵 폐기하기로 했다. 그다음에 그 얘기 국민들한테 몇번 이야기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까지 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. 근데 거짓말한 게 드러나는 게 북한 핵 폐기는 그냥 더 늘어났단 말이야. 핵무기도 늘어나고 미사일도 더 고도화되고 그걸 또 지난번 8차
노동당 다 대해서 공식화 해버렸잖아. 예. 핵무기 완성했다. 예. 여기까지 또 통일까지 하겠다. 예. 그 다음에 전술 핵무기까지 개발하겠다. 예. 그 다음에 핵잠수함까지 하겠다. 예. 김정은 자기 입으로 다 공언해버렸단 말이야, 공식화. 예. 예. 문재인 대통령이 어떡할 거야, 이게? 예. 완전히 국민들 상대로 사기를 쳐버렸는데. 예. 근데 그래 놓고 이걸 예. 저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한미 2+2 회담 끝나고 공동성명에다가 예. 열 수가 없지. 그러니까 이걸 뺀 거야. 우리가 이걸 주장해가지고 미국은 엮고 싶죠. 예. 하도 한국 정부에서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닌 거란 말이야. 야, 이거 뭐 이런 그 미국에서는 뭐 이런 자식들이 다 했나. 그리고 저 정의용 국방부 저 외교부 장관하고 우리 예. 저 수 국방부 장관이 참가했잖아요. 예. 정의용 국방 외교부 장관한테 기자들이 물어봐서 북한 비핵화 그것도 안 들었는데 아니 예. 북한 비핵화가 맞느냐 한반도 비핵화가 맞느냐 물어본 거야. 그러니까 예.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이렇게도 예. 얘기했네.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국민들 속이고 거짓말하고.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란 말을 계속 주장했잖아요. 예. 그 저희는 미국 핵 우산을 그걸 그저 보장을 못 받도록 한 거란 말이야. 예. 그리고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예. 그게 그 바탕에 깔려있는 개념인데 그거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예. 북한 주장 그대로 그냥 자기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. 예? 예. 예? 그 웃기는 거지 웃겨. 이런 작자가 청와대 그 국가안보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을 했잖아요. 예. 하고 또 외교부 장관을 또 됐네 이번에. 예. 이게 대한민국이 예. 정신이 빠진 거예요. 그리고 내가 보기에 정의용이라는 이 작자가 예.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게 난 제가 의심스러워요. 저 양반은 제가 머릿속에 그 외교수로 통상. 이게 원래 통상 노동 그쪽 전문 아닙니까? 이게 예. 국가안보 전략 개념이 예. 이 사람 없어요. 내가 보기에는. 그리고 아니, 아주 거짓말쟁이고 예. 얍삭하게 말이야. 속이고. 지난 트럼프 대통령까지 3년 전에 미국 가서 쪼개가지고 미국 정상회담 성사시키고 막 그런 했잖아요. 예. 근데 미국 보니까 아 쏘았거든. 예. 그리고 완전 라이어 미국 국무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이 라이어라고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라고 라이어 한국 그저 국가안보실장이 거짓말쟁이다. 예. 그래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뭐야 있잖아요. 지금 뭐 서훈 예. 두 사람이 그 미국 가서 예.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예. 직접 기자들한테 발표하려고 했거든. 예. 근데 그 서훈 그 당시 국정원장은 지금 현재 국가안보실장이야. 예. 정의용 후임자로 예. 똑같은 놈들이야 앉아가지고 나라 다망 이거 그냥 안보를 다 망치고 있는 거야. 예? 이 후대의 이 역사가들이 이게 저 역적이라고 이렇게 좀 그 써줘야 되는데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되죠. 예, 이게 반드시 예. 책임 물어야 됩니다. 이거 완전 반역죄로 예. 다 그 감옥에 그 처해야 돼, 저 새끼들은. 뭐 이거 하여튼 이 적과 합세해가지고 예. 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면 그러니까요. 그거는 여적죄는 형법 96조에 보니까는 사형밖에 없더만요. 예, 감옥에 못 들어가는 거네. 그러니까 그동안 저 예. 북한 평화쇼, 예. 거짓 평화쇼, 예. 그다음에 비핵화 사기급 예. 이거 전말을요 예.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. 예예. 그 책임 물어야 돼요. 우리 서욱, 서훈, 그다음에 예. 정용 예. 두 사람은 반드시 이 책임을 그 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. 법적 책임 물어야죠. 왜냐면 예. 국방 퇴실을 완전히 와해를 시킬 뿐인데 예. 그런 엉터리 그 저 사기급을 펼치는 바람에 예예.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9.19 군사 합의를 하고 말이죠. 예. 그리고 국방 퇴실을 완전히 와해 시킬 뿐이잖아요. 그 준항공무사랑 다름없거든. 예. 그렇게 저 그 이상의 반역 행위가 있을 수 없죠. 이게 반역입니다. 이게 반역. 심지어는 북한에다가 원전까지 지어주려고 그러고 예. 북한 핵잠수함에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 원자로 예. 그 핵 원자력 추진 체계로 전용 가능한 스마트 원자로까지 주관을 다 밝아놨잖아요. 지난번에 저 그 저 예. 산자부 그 저 파일 삭제한 파일 안에 그 드러났잖아요. 북한에 원전 건설을 해주려고 예. 했다는. 예.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드러난 장검만 해도요. 예. 두 사람은요. 완전히 그 저 사행 아니면 무기징역이야. 예. 반대 책임으로 해야 돼. 아무튼 그 참 이 대한민국이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. 이 대한민국 군대가 진짜 몇 년 동안 한미연합 훈련 안 해가지고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 하는 것도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
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. 참... 하여튼 그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망가뜨린 모든 그 현역 뭐 예비역 장성들뿐만 아니라 뭐 국방장관 등등등등 그 책임자들 전부 나중에 한번 법적 책임을 묻는 게 그게 네. 사회 정의가 그 정점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그죠, 문재인 예. 대통령이 이 책임에 절대 벗어날 수 없죠. 예. 내가 보니까 완전히 저 반역 국가 반역의 이적 행위에 예. 여적죄에 예. 아마 이게 저 걷잡을 수 없이 예. 그 책임에서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. 예. 제가 보기에는 예. 자, 그리고 빨리 그 국방 태세를 예. 복원해야 돼요. 예. 왜냐면 국민이 생명과 재산이 걸렸는데 예. 이 상태로는 굉장히 이제 위험해요. 예. 그리고 한미동맹을 완전히 더 강화시키고 예. 완벽하게 복원해야 이게 나라가 안전해집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뭐 더 진짜로 한미 그 동맹이 완전히 강화가 되려면은 그 일본에 있는 그 미 칠함대 기지를 제주도나 군산이나 이런 데다가 크게 하나 지어가지고 유치를 해버리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. 그러면 완전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거 아니지? 예. 예. 다음 정권에서는 좀 제발 그런 아이디어를 큰 그림을 그리는 대통령 후보가 예.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, 오케이. 예,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